자, 유형편 로그 함수입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이런 순서쌍들은 이제 대입을 하는 건데 x에다 m을 집어넣으면 2라는 얘기고, 그다음 뒤에 있는 거는 x에다 n을 집어넣으면 4가 된다는 얘기인데, 내가 구하는 거는 fmn이니까 지금 이 mn이 더하기로 이렇게 바뀌겠지. 이렇게 진수끼리의 곱하기가 로그의 덧셈으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얘가 2 더하기 4해서 6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다음 2번. 자, 이렇게 이 참거지 판단할 때도 이제 좌변, 우변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써보면 돼. 정 헷갈리면 일단 좌변부터 쓰면 얘는 로그 2의 a, b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변은 로그 2의 a에다가 로그 2의 b를 더할 건데, 곱하기가 더하기가 되니까 얘랑 같은 게 맞지. 따라서 기억은 참이 돼야 돼. 반면에 니은은 FA가 로그 a고 더하기, 그 다음에 얘는 로그 2의 a분의 1인데, 얘랑 얘랑 더하면 1이 됩니까? 묻는 거잖아. 근데 이 더하기가 곱하기가 돼야 되니까 로그 2의 1 이렇게 돼야지. 진수가 1이 되면 모든 수의 0제곱이 1이니까 얘는 1이 아니고 0인 값이지. 따라서 1하고 틀린 거니까 니은 틀리다. 그 다음 디귿. 이제 왼쪽에 있는 건 로그 2의 a 빼기 b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로그 2의 a 빼기 로그 2의 b 이렇게 써야 되는데, 실제로 이거는 이제 정리하면 로그 2에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a분의 b 꼴로, 아니, b분의 a 꼴로. 그러니까 빼기가 나눗셈이니까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따라서 여기에, 만약 얘가 같다고 나오려면 여기 b분의 a가 나와야 하는 거야. 따라서 여기는 a 빼기 b니까 얘도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만 정답. 다음 3번. 자, 어떻게 이렇게 길어지는 계산들은 결국 지워지니까 나오는 거고,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그냥 대입해 보는 거야.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이니까 앞에 1까지 더하면 2분의 3에 로그 2의 3, 그 다음에 곱하기 2를 집어넣으면 3분의 1이니까 더하면 3분의 4, 그리고 로그 2의 3, 뭐 이와 같은 식으로,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얘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5 이렇게 되겠지. 앞에 1까지 더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맨 마지막에 14를 집어넣으면 얘가 15분의 1이니까 앞에 1까지 하면 15분의 16 로그 2의 3 이렇게. 지금 이제 지수가 똑같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a 세제곱 곱하기 b의 세제곱을 하면 a, b 전체의 세제곱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2분의 3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4분의 5 곱하기 땡땡땡땡 이렇게 해서 15분의 16에 로그 2의 3제곱을 계산을 하란 얘기야. 지금 이제 여기가 이런 식으로 약분이 돼서 남는 게 4만 남겠지. 아, 2분의 16에 8이 남겠지. 8 로그 2의 3 이렇게 남는 거야. 그럼 이제 지수에 로그가 있는 경우에 밑하고 진수하고 바꿔 쓸수 있다고 그랬지. 얘 바꿔서 썼더니 로그 2의 8, 로그 2의 8이 3이지, 그지? 2의 세제곱이니까 따라서 3의 세제곱 27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5번 정답. 다음 4번. 자, 뭐 그래프를 대충 그려놓고 확인을 해도 되고,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과감하게 선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지금 여기가 이제 원점 역할을 할 건데, 로그 함수는 얘보다 한칸 옆에 점을 찍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의 점을 찍고,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내려가는 요와 같은 함수를 그려야 하는 거야, 이렇게. 따라서 정의역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어쨌든 진수가 양수이다. 그렇지, 정의역은. 1번은 맞는 보기고. 다음에 치역은 Y 값은 어쨌든 위로도 계속하고 밑으로도 계속 가니까 치역은 수 전체가 됩니다. 그래프는 1, 마이너스를 지난다. 이건 대입해 봐야 돼요. 1 집어넣으면 로그 3분의 1의 3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지. 역수 관계니까 마이너스 4 되는 게 맞네. 다음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고 하는데, 얘는 이제 밑에 오른쪽 밑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감소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틀린 보기는 4번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5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자, 지금 이제 로그 할때 여기 이 앞에 있는 이 숫자는 y축 평행이동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로그는 이 곱하기를 더하기로 이렇게 바꿔서 쓰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쓰면 뒤에 더하기 1이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얘를 먼저 앞에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얘가 2고,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1 플러스니까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하고, 여기를 원점이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한칸 옆에 점을 찍고, 오른쪽 옆에 1,0을 지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밑이 1보다 크니까 올라가는 요와 같은 그래프가 되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럼 x 자리에 x 플러스 1을 대입을 해야 되고,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y 자리에 y 빼기 4라고 집어넣으면 돼. 그럼 y 빼기 4, 그 다음에 x 자리에 x 플러스 1인데 뒤에 더하기가 더 있지, 그치? 그 다음, 이제 이거를 뭐 정리할 필요도 없고, 얘가 2,k를 지난다? 이 얘기인 거야. 2,k를 지난다. 그럼 여기 뭐 평이는 없으니까 막바로 2,k를 집어넣으면 돼. 이렇게. 2를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얘가 5니까. 그리고 얘 5. 아, 이게 밑이 2가 아니고 5구나. 답이 로그로 나오나 했네. 밑이 여기 5입니다, 5. 일단 로그 5에 5가 1이니까 K는, 4가 넘어야 플러스 4니까 K는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7번. 이 점근선의 역할인데, 이제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Y축 평행 이동과 관련돼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로그함수의 점근선은 X축 평행 이동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제 어떤 함수를 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어느 만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어야 돼. 자, 얘를 일단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Y의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 Y의 부호를 바꾸면 이런 모양인데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로그 2의 X가 되고 이 마이너스가 여기 지수로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얘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역수치에 마이너스니까 얘가 2분의 1로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그래프의 모양이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X축 평행이동 자체가 이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답이 나와 있는 거야. 따라서 M 값은 반드시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이 그래프 보고 판단을 바로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Y는 로그 2분의 1에 X 플러스 2 이렇게 써야 돼. Y축 평행이동을 모르기 때문에 얘는 N이라고 쓸 거야. 근데 얘가 0, 마이너스 4를 지나가야 한다고. 0, 0을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N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n 플러스 n을 하면 마이너스 5가 정답이 됩니다. 다음. 자, 로그 3의 x와 로그 3의 x 플러스 3은 그래프에서 얘가 지금 이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요 지금 이제 색칠이 잘안 보이는데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어쨌든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우리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 그럼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평행 이동을 통해서 같은 부분을 이렇게 이제 가서 이제 메꿔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 곡선과 여기 요 부분의 이 넓이를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거야. 이쪽으로 이동시키면 내가 구하는 넓이는 요 직사각형 모양의 넓이가 되는 거지. 직사각형 모양의 넓이. 자, 그럼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야 되니까 일단 뭐 여기 세로 값은 알수 있겠네. 얘가 3분의 1이고 얘가 1이니까, 뭐, 얘는 3분의 2가 되겠지, 세로는. 이제, 가로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가로의 길은 요 길이를 찾아야 된다고. 이 점은 알 수가 없고, 그럼 요 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잖아. 이 점의 좌표는 y가 1일 때 x 값을 찾는 거니까, 여기 이 그래프 위에 있지. 따라서 y에다 1을 집어넣으면 x 값이 3이 되겠네. 여기가 3,1이 된다고. 여긴 0,1이고. 따라서 요 가로 길이가 3이 되어야 하겠다.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2가 정답이 됩니다. 9번. 자, 어쨌든 이 문제가 나오면 순서쌍을 쓰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근데 y는 x가 나와 있는 이유는 여기가 y가 a니까 x도 a란 얘기. 얘는 여기가 b니까 여기도 b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순서쌍을 쓰고 나면 이제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을 찾아야 돼. 곡선 위에 있는 점은 2점하고 2점을 통과하고 있는데 얘가 a, c를 통과하고 있고 그리고 B, A도 이렇게 통과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이제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다 이제 대입할 수 있다고. 여기다가. 얘도 마찬가지. 그럼 대입을 하면 C는 로그 3분의 1의 A 이렇게 써야 되고, 얘는 A는 로그 3분의 1의 B 이렇게 쓸수 있겠네. 그 다음에 내가 구하는 건 지금 얘를 구해내야 되니까, 지금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얘를 이제 지수로 전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수로 전환을 하면 예, 지금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지수로 전환을 하면 A는 3분의 1의 C제곱이 돼야 되고 얘는 B가 3분의 1의
a제곱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얘가 3의 마이너스 c제곱을 얘기하는 거고 얘가 3의 마이너스 a제곱을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구하는 게 3의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c 이거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곱하기 이렇게 나눴을 수 있겠지. 지수끼리 덧셈이니까. 따라서 얘가 a이고 얘가 a이고 얘가 a지 그지? 얘가 a이고 얘가 b니까 a 곱하기 b니까 ap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 다음 10번. 자, 점 D의 좌표를 찾는 거예요. 얘가 정사각형이고. 자, 지금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길이가 1이 돼야 되지. 그럼 이거에 무슨 값이 나와 있는 거야? A에 y값이 등장을 한 거야. 그럼 A에 y값이 등장을 했으니까 얘를 그냥 이렇게 풀어. 어쨌든 순서상을 쓰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따라서 x는 3이 되겠지. 여기가 3,1이라고. 그럼 여기는 3,0이 돼야 되고, 여기는 한 칸 더 옆으로 가야 되니까 4,0이고, 얘는 위로 한 칸 가야 되니까 4,1. 따라서 점 뒤에 x 좌표는 4가 정답이 됩니다. 다음 11번. 자, 사각형 ABCD 넓이를 구할 거야. 어쨌든 넓이를 구하려면 순서쌍이 필요한 거야. 반드시 순서쌍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x 값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만 지나는지만 잘 보면 돼. A는 2분의 1,인데 얘가 요 곡선 위에 있지. 따라서 여기다 집어넣어야 하는 거야. x에다가 얼마를? 2분의 1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x에다 2분의 1을 집어넣어서 y 값을 찾을 건데 얘가 4분의 1에 2분의 1 이렇게 쓸 건데 얘가 2분의 1의 제곱이지. 따라서 얘는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여기가 역수로 이렇게 나갈 거라고. 미세 진수니까, 지수니까. 그럼 얘가 1이니까 A는 2분의 1, 2분의 1이 되어야 돼. 다음 점 B의 좌표도 마찬가지지. 점 B의 좌표도 X는 2분의 1, 인데 마찬가지. 얘는 이 함수 위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럼 X에다 2분의 1을 집어넣었더니 얘는 루트 2고 2분의 1인데 얘 써보겠습니다. 얘는 2의 2분의 1제곱이야. 그럼 얘는 역수로 나가니까 2제곱으로 나가야 돼. 그리고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렇게 나갈,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나갈 거야. 따라서 정리를 하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점 B의 좌표 찾았고. 그 다음 이제 C의 좌표와 D의 좌표도 찾을 건데, C의 좌표도 보면 지금 요 곡선 위에 있고, X좌표는 어차피 2라고, 그지? X좌표는 2고, Y좌표를 찾을 건데, Y 값도 요 곡선 위에 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지. 로그 4분의 1에 2 이렇게 써야 됩니다. 2로 맞추겠습니다. 얘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역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갑니다. 이렇게. 따라서 2는 2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마이너스 2분의 1. 따라서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다. 다음에 이제 D도 마찬가지야. D는 이제 2 함수 위에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집어넣을 건데 어쨌든 2, 가 돼야 되고 Y는 로그 루트 2의 2가 돼야 되는 거지. 얘가 2의 몇 제곱이야? 2분의 1 제곱이야. 역수로 나가니까 2로 나가고 2는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고 따라서 얘는 2가 되겠다. 이렇게. 그럼 점 ABCD의 넓이를 이제 길이를 찾았는데 ABCD가 이제 평행사변형인 거야. 전체적으로.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야 되는데 밑변은 요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 높이는 이 길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이게 열심히 찾았지만 실제로는 어차피 이게 평행사변형이라는 걸 이제 알고 있었으면 얘가 물론 이게 사다리꼴인지 평행사변인지 확인이 안 되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하는 거는 뭘 확인하는 거냐면 아랫변하고 윗변하고 길이가 같은지 확인하면 돼. 그러니까 얘의 길이를 찾아볼게. 그러니까 A에서 B의 Y값을 빼야 되지. A의 Y값과 B의 Y값을 빼야 되니까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2를 뺄 거니까 2분의 5가 돼야 돼. 이렇게.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 D하고 C에서도 이렇게 뺄 건데 여기 이제 평행사변형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D하고 C에서 뺄 건데 D하고 C를 빼면 Y길이를 빼면 2에서 2분의 1을 뺄까 2분의 5야. 따라서 얘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사실상 평행사변형입니다. 어쨌든 평행사변형이든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높이가 이거지. 높이는 이게 지금 선생님이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얘 높이가 2분의 3인 게 보이는데 여기다 어차피 다시 곱하기 2분의 1을 해야 된다고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썼으니까 뭐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얘가 평행사변형인 걸 알았으면 2분의 5 곱하기 2분의 3만 하면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답이 똑같아야 되니까 4분의 15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이게 직사각 평행사변형이 보이면 뭐만 찾으면 되는 거냐면 실제로 요거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CD는 구할 필요도 없었다고. 어차피 이 높이가
2분의 3이 보이기 때문에 따라서 다 찾을 필요가 없었던 문제인데 어쨌든 A, B, C, D를 다 찾고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았더니 4분의 15가 정답이 됩니다. 평행사변이 아닐 수도 있어서 CD를 좀 찾을 필요는 있겠습니다. 12번 대수비교를 하는 건데 대수비교를 하려면 밑을 맞춰야 돼요. 자, 밑을 3으로 맞추겠습니다. 밑을 3으로 맞추면 A는 로그 3에 2가 지수로 들어갈 테니까 25. 다음에 B는 로그 3에 27 이렇게 써야지. 3의 세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C는 얘가 3의 제곱이고, 제곱은 역수로 이렇게 나갈 테고, 그 다음에 이제 400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400이 20의 제곱이지. 따라서 20의 제곱만 이렇게 나갈게. 그러니까 이거를 뭐다 20까지 손수로 다 나가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로그 3에 딱 요렇게 다 맞추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맞춰놓은 거야. 따라서 밑이 1보다 크니까 제일 큰 B가 제일 크고 진수가 제일 큰, 진수가 제일 작은 C가 가장 작겠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 다음 13번. 자, 이 내수의 대소비교 할때이 문제 풀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니까 이쪽 1보다 큰 쪽에서는 2, 4, 8, 16을 대입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2분의 1하고 4분의 1을 집어넣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뭐 얘네들을 빼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역수관계를 생각하다든가 해야 돼서 좀 이제 복잡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얘랑 얘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얘는 로그 A에 B 더하기, A에 A 더하기 B니까 얘랑 얘랑 이렇게 해보, 그러니까 일단 이게, A에 A 더하기, 로그 A에 B. 이렇게 할 거라서 지금 이거랑 이거랑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들을 해 가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얘가 1이 더 있으니까 얘가 더, 물론 더 크겠지. 더 크니까 얘를 이렇게 답을 써야 되는, 얘가 더 크다 이렇게 답을 써야 되는데, 그리고 얘랑 얘랑은, 이거는 지금 A가 B보다 더큰 상태니까 얘는 1보다 작은 숫자고 얘는 1보다 큰 숫자야.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비교하기가 여의치가 않다고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뭐 1보다 크다 작다 이것들을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들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제일 간편하게는 뭘 하는 거냐면, 그냥 이제 이런 문제들은 2분의 1하고 4분의 1을 집어넣어서 푸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따라서 A에다 2분의 1을 집어넣고 여기다 이제 8분의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첫 번째 건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에 얘는 4분의 1이니까 얘는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얘가 2가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만 판단하면 된다. 얘는 4분의 1이고 여기는 2분의 1이니까 얘가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앞으로 나오면 2분의 1 이렇게 1보다 작은 숫자 나온다고. 다음에 얘는 로그 4분의 1에, 그러니까 4분의 1분의 2분의 1을 할 거야. 따라서 얘는 이렇게 하면 얘는 2가 되겠지. 그럼 얘는 2에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렇게 답이 되겠지. 마이너스 2분의 1. 따라서 제일 큰게 이거고 제일 작은 게 이거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순서대로 답을 써버리면 돼. 로그 b에 b분의 a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로그 b에 a, 그 다음에 로그 a에 b, 그 다음에 로그 a에 AB가 가장 큰 숫자가 되겠습니다. 요 정도로 판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 14번. 자, 일단 A는 X에다 A 플러스 1을 집어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로그 3에 A 플러스 2를 구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다음 B는 로그 3에 A 플러스 1 빼기 로그 3의 A니까 이렇게 얘는 이제 정리를 하면 로그 3의 A분의 A 플러스 1요 정도로 쓰면 돼. 그러니까 C도 같은 방법으로 해서 로그 3의, 그러니까 A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되는데, 지금 얘네들이 다 똑같은데 얘만 마이너스가 있어서 문제잖아. 그럼 이 마이너스를 여기서 지수로 보내버리면 얘는 로그 3의 A 플러스 1분의 2를 비교를 하는 거야. 어쨌든 밑을 3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얘는 증가함수이고, 따라서 내가 비교해야 되는 거는 A 플러스 1분의 1하고 A분의 A 플러스 1하고 여기는 이 진수들을 비교를 하는 거지. A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2를 비교를 하는 거야. 근데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얘는 1이 안 되는 가장 작은 숫자가 돼야 되고, 물론 이것도 뭐 숫자 적당히 대입해서 이게 뭐 찾아도 상관없어. 근데 지금 얘는 1 더하기 A분의 1이 돼야 되고, 얘는, 그러니까 A,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유리함수 표준형 바꾸듯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야. 얘가 1이고 얘가 a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얘는, 그러니까 1 플러스 a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써야 된다고. 자, 그럼
지금 얘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지. 2분의 1하고, 그 다음에 3분의 1하고 누가 큽니까를 묻는 거잖아. 얘가. 그럼 2분의 1이 더큰 거잖아. 얘가. 그래서 지금 진수가 제일 큰걸 찾아야 되니까,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지. 그지? 그 다음에 얘가 3등이니까, 제일 큰게 B, 그 다음에 C, A, 요 순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15번.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네.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하려면 x랑 y랑 자리를 바꿔 쓰고, 일단 x랑 y랑 자리를 바꿔 쓰고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일단 이제 시작하기 전에 분모가 있기 때문에 양변의 2를 먼저 곱해버리고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2x 마이너스 로그 2에 y 빼기 3 플러스 2. 플러스 2도 넘어가고, 그러니까 로그 2에 y 빼기 3이, 그러니까 2x 빼기 2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그럼 이제 더 이상 할게 없을 때 지수로 전환을 하지. y 빼기 3이 2에 2x 마이너스 2제곱. 그 빼기 3을 넘기면 이렇게 정리가 끝이 나겠습니다. 따라서, 근데 지금 여기가 x 앞에 숫자가 없지. 숫자가 없다면 여기 2배수가 있으니까 여기를 2로 이렇게 묶어달라는 얘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얘가 2의 제곱이니까 얘가 얼마가 돼? 여기가 4가 되어야 하는 거야. 이렇게. 따라서 a는 4. B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C는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 자, 역함수를 GX라고 하면, 이게 지금처럼 이걸 역함수를 구해서 2,4를 집어넣어서 K값을 찾는 이런 상황은 아니고, 그 지금 이게 역함수가 2,4를 지나간다는 말은 원함수는 4,2를 지나가야 돼. 거꾸로니까. 4,2를 지나가, 4,2를 집어넣어서 얘를 이제 해결을 하는 거야. 그럼 4,2를 집어넣으면 로그 3분의 1에 4 빼기 k 플러스 2가, 얘가 2가 되어야 되니까 여기가 1이 되어야 하는 거지. 따라서 k는 3이 되겠네. 얘가 2니까. 얘가 전체적으로 0이 되어야 되니까 k는 3. 그럼 k가 3이니까 여기다 3을 쓰고, 그럼 나는 g2를 구하라는 말은 g1의 값을, 예를 들어 여기 뭐 문자가 k자가 있어서 여기 뭐 a라고 한다면 원함수가 a,2를 지나가는 거잖아. 따라서 얘는, 그러니까 역함수가 1일 때 x, 그러니까 인버스 2를 구하란 말은 y가 1일 때 x값을 구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지.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지금 y가 1일 때 x값을 구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원함수는 a,2를 지나가야 되니까. 역함수가 1,2를 지나간다는 말은 원함수의 입장에서는 a,2를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 로그 3분의 1에 a 빼기 3 플러스 2가, 얘가 1이 되어야 되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a 빼기 3이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3이 되어야 되는 거지. 따라서 a는 6, 그래서 정답은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 17번은 지금 합성하면 x가 된다면 이게 역함수 관계 있다는 얘기야. 역함수. 역함수. 이게 역함수를 구하고 해결을 해도 되고, 아까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계속 이제 대입을 해, 그러니까 GA를 뭐 T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이게 뭐 역함수가 계속 합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 역함수를 뭐 구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서 얘는 역함수를 잠깐 구하고 시작을 해도 좋습니다.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Y가 로그 2에 X 플러스 1이니까 뭐 역함수 구해봐야, 글자만 바꿔 쓰면 되니까 이렇게 지수로 정리를 하면 Y 플러스 1이 2의 x제곱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y는 2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야. 2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는 뭘 하는 거냐면 g, 그러니까 g a, g가 세번 이렇게 겹쳐져. 이렇게 복잡하게 써져 있는 경우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처음 이 괄호하는 이큰 거를 얘를 이제 치환을 하라고 그러잖아. 얘를 뭐 k 이렇게. 그럼 얘는 k,127을 지나가는 거야. 그럼 k,127을 지나가니까 얘가 127이 돼야 된다는 말은, 넘어가면 128이니까, 128이 2의 몇 제곱입니까? 묻는 거야. 2의 7제곱. 따라서 K가, 그러니까 K가 7인 거야. 뭐가 7이냐면 GGA가 얘가 7이란 얘기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여기서도 이제 지금 G가 겹쳐져서 복잡한데, 얘를 뭐 다른 글자로 이렇게 치환을 한다니까. 여기 뭐 K라고 써져 있으니까 뭐 다른 글자, 뭐 L이라고 치환을 한다면, 얘는 X에다 L 집어넣으면 답이 7이 돼야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7이 돼야 되니까 2의 L이 얼마가 돼야 되고, 얘가 8이 돼야 되니까 L이 3이란 얘기지. 아, 그럼 맨 마지막에 GA가 3이란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X에다 A를 집어넣으면 답이 3이 되어야 하니까 GA가
2의 a 제곱이 4가 되니까 a는 2,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2가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18번. 자, a, b와 2, b가 각각 이 함수와 역함수 위에 있는 점이래. 이게 지금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이유는, 선생님 문제를 약간 잘못 읽었군요. 그러니까 이게 18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PQ가 모두 역함수와 원함수 위에 있는 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그러니까 지금 각각이니까 얘는 여기 위에 있고 Q는 역함수 위에 있는 거야. 그럼 어쨌든 순서상은 대입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A, B를 대입을 했습니다. 다음 이건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대입을 해도 되는데 원함수의 입장에서는 B,2를 지나가는 거거든. 역함수가 E,B를 지나간다는 말은 원함수는 b,2를 지나가는 거야. 역함수는 x와 y의 역할이 바뀌는 거니까. 따라서 얘는 2를 집어넣으면 b,2를 집어넣어야 돼. 그치?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b값이 등장을 해버리네. 여기가 4가, b-1이 4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지. 따라서 b는 5가 됩니다. 그럼 b가 5니까 여기다 5를 집어넣어 버리면 얘가 5가 되어야 되니까 a-1은 2의 5제곱 32가 되어야 되겠네. 따라서 a는 33. 따라서 a 플러스 b는 3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는 일단 역함수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역함수는 y는 x의 지금 이 직선에서 대칭이니까, 역함수는 x랑 y랑 자리 바꾸는 거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b,a인데, b,a가 되면 점씨의 좌표는 이제 x랑 y랑 바뀌어서 a,b가 되어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 여기도 마이너스 1,a가 되면 점 a의 좌표는 a,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점이 나와 있는 게 x값이, 점 d가 이제 x값이 먼저 나와 있으니까, 얘가 gx 위에 있으니까 gx가 이거니까 여기다 일단 이제 마이너스 1,a를 집어넣겠다는 얘기지. 마이너스 1,a를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1제곱 a가 되어야 되니까 a가 2분의 1이 되는 거야. 따라서 점 d의 좌표가 마이너스 1,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럼 점 a의 좌표는 역함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그럼 지금 여기가 이제 y 값이 똑같잖아. 얘가 y 값이 똑같으니까 점 b의 좌표는 y 값이 2분의 1이 돼야 되지. 그럼 지금 점 b는 fx 위에 있으니까 y에 가서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집어넣을 거야. 2분의 1이라고 집어넣었더니 x 값이 2의 2분의 1 제곱, 이렇게 루트 2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점 c의 좌표는 루트 2, 2분의 1, 루트 2가 되어야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점 4개를 찾았는데, 이제 이 도형의 넓이를 어떻게 찾을지가 이제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뭐 사다리꼴의 넓이를 찾으려면 얘 길이도 구해야 되고 얘 길이도 구해도 얘 길이도 구해야 되고 좀 복잡해 보이는데, 지금 적당히 삼각형으로 짜는 게 좋습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해. 그럼 밑변은 얘가 돼야 되지. 이건 x끼리 빼면 되니까, 얘랑 얘랑 빼면 되니까 이 bd의 길이가 루트 2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bd의 길이가. 높이는 이 높이를 찾을 거니까 얘는 y끼리 루트 2에서 뭘 빼면 되는 거야? a 값을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루트 2에서 2분의 1을 빼야 되는 거야. 그리고 곱하기 2분의 1. 얘가 위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 근데 지금 이 밑에 쪽에 잘라져 있는 이 삼각형이도 밑변은 어차피 똑같이 이거거든. 이거니까 얘는 루트 2 플러스 1이 돼야 되고, 높이는 이 길이를 찾는 거니까 y끼리 빼면 되지.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야 되니까 2분의 3이 되겠네. 이렇게. 따라서 나는 요두 개를 이제 더해서 이제 완료를 할 거야. 자, 일단 여기를 통분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통분을 하면 2분의 2 루트 2 마이너스 2가 1이 되겠지. 그럼 이제 전개를 하면 2분의 2 루트 곱할 거니까 곱하면 4, 그다음에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2 루트 2, 그다음에 플러스를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는 이제 3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되겠다. 그지? 3 플러스 루트 2 되는데, 여기 2분의 1이 하나 더 있으니까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는 4분의 3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거야. 밑에 있는 거는 뭐 4분의 되어 있으니까 3, 얘만 곱하면 되네. 3 루트 2 더하기 3 이렇게 되겠네. 얘랑 얘랑 더할 거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4분의 6 플러스 4 루트 2.
자, 2로 약분을 하면 2분의 3 플러스 2 루트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얘가 최종적인 정답. 다음 20번. 자, 20번도 지금 이제 역함수 관계에 있는 이 두 함수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얘랑 얘랑 역함수에 있다는 게 좀 보이면 좀 쉽게 풀 수 있는데, 그게 보이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얘기가 y니까 얘 역함수 구해볼게. 역함수를 구하면 뭐 얘 역함수 구해도 상관없고 x랑 y랑 이렇게 바꿨을 건데, 얘가 넘어가면 x 플러스 b가 a의 y 마이너스 1제곱, 따라서 y 마이너스 1이 지금 로그로 전환해야 되니까 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따라서 얘랑 얘랑 역함수 관계인 게 보여야 해. 따라서 일단 지금 이 함수와 이 함수,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가 이렇게 비슷한 모양이 나오면 얘가 역함수인지 확인을 하고, 이제 역함수인지 확인이 되면 이제 얘가 4,4를 지나간대. 그럼 4,4를 지나가고 내가 구하는 건 이제 p하고 q인데, 이게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 자체가 여기가 이렇게 90도이기 때문에 이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라서, 이 점에 얘가 만약에 뭐 지금 a 급 b가 있어서 그런데, 여기가 뭐 예를 들어 n,n이라고 한다면 이 점의 좌표는 n,m이 되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걸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이제 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요 점을 이제 대입을 해야 되니까 4,4를 대입할 거야. 4,4를 대입해서 아, 이게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얘를 구하는 거구나. 여기 지금 이제 선생님 문제를 끝까지 안 읽어서 그런데, 여기 PQ의 길이가 나와 있는데, 그럼 이제 점P의 좌표를 먼저 구하고 시작을 하자. 점P의 좌표가 FX 위에 이렇게 있으니까 뭐 점Q의 좌표를 먼저 구해도 되고, 일단 여기 좌표를 점P의 좌표를 K, 마이너스 K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이제, 아 이거 반대로 쓸까? 한 번만 다시 쓰겠습니다. 여기를 k, 마이너스 k라고 한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k, k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바꿔서 쓰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pq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x길이 빼고, 빼면 2k인데 제곱할 거니까 4k제곱, y길이 빼고 빼면 마이너스 2k인데 제곱하면 어차피 4k제곱, 여기에 루트 씌운 애가 4루트 2가 되니까 양변을 제곱을 하면 여기는 8K제곱이고 여기는 제곱하면 16 곱하기 32, 따라서 K제곱이 4가 되겠네.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답을 찾았는데, 지금 선생님이 양수 쪽에 썼기 때문에 얘가 2,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여기는 마이너스 2, 2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뭐 지수보다는 로그가 대입하는 게 좀 보기가 싫을 때가 더 많습니다. 어쨌든 뭐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다 대면 크게 상관없어. 그럼 이제 GX에다가 GX가 2, 마이너스 2랑 4, 4를 지나가니까 두 개를 대입을 할 거야. 2,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A의 2를 집어넣을 거니까 1제곱 빼기 B 이렇게 될 테고, 4, 4를 집어넣으면 A의 3제곱 빼기 B가 되겠네. 이렇게. 그럼 지금 이거를 연립방정식으로 풀 거니까 어쨌든 B를 소거하기 위해서 이제 빼기를 할 거야. 빼면 6이고 여기는 A 3제곱 마이너스 A가 되겠네. 이렇게 B는 사라지고, 그럼 이제 이 답 중에서 A가 1보다 큰 답을 골라내면 돼. 그럼 얘를 이제 정리를 할까? 3차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 6의 약수 중에서 대입해서 0이 되는 숫자를 찾고, 이제 뭐 조립제법을 할 거니까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2로 조립제법을 하면 이렇게 4, 3, 6은 0, 따라서 A 마이너스 2, A 제곱 플러스 2A 더하기 3이 되는데, 어차피 여기가 허근이 되니까 실근 2밖에 없지. 따라서 A 값이 2가 되어야 되는 거야. A가 2가 되니까 A에다 2를 집어넣으면 B는 4가 되겠네. B는 4. A는 2, B는 4. 이렇게 답을 찾고, 나는 F12를 구할 거니까 F12는 로그 A가 2였고 B가 4인데 12를 집어넣을 거니까 12 플러스 4니까 여기 16 플러스 1. 얘가 4니까 얘는 5가 되겠습니다. 다음 G1도 마찬가지. G1은 A가 2였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을 거니까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고 그 다음에 B가 4,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더하니까 최종적인 정답이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21번. 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여기 진수나 그 다음에 뭐 진수거나 그다음 지수함수에서 지수가 1차식이 되면 얘 감소함수와 증가함수가 만났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감소함수와 증감수가 감소함수가 되는 거야. 어쨌든 양 끝점에서 발생을 한다고, 여기가 1차식이 되면. 따라서 이제 3,하고 17,를 확인을 할 건데, 물론 지금은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17일 때가 최댓값, 3일 때가 최댓값이 나올 거야. 어쨌든 대입해서 확인을 해보자. y는 로그 2분의 1에 3을 집어넣으면 2 플러스이니까 얘가 마이너스이지, 역수관계니까. 따라서 1. 그다음에 17을 집어넣으면 y는 17을 집어넣으면 로그 2분의 1에 16. 얘는 4제곱, 그러니까 2분의 1에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네. 따라서 얘가 최댓값, 얘가 최소값. 그럼 최댓값의 두 배와 최소값을 더하는 거니까 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여기도 증가함수, 여기도 증가함수. 그럼 증가와 증가가 만나면 얘는 증가함수가 되어야 하는 거야. 3일 때가 최소값, 그 다음에 13일 때가 최댓값이 나올 거야. 3을 집어넣으면 로그 3에 5 더하기 k. 얘가 최소값. 얘가 최소값. 그 다음에 13을 집어넣으면 로그 3에 15 플러스 k. 얘가 최댓값이 되는 거야. 그럼 최댓값과 최소값을 뺄 거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를 빼는 거야. 로그 3에 15 플러스 k에서 로그 3에 5 플러스 k를 뺄 거니까 k가 사라지고 남는 건 로그 3에 15 빼기 로그 3에 5가 남는데, 얘는 나눗셈으로 바뀔 테니까 15 나누기 5 하면 3이 되겠지. 따라서 정답은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3번. 자, 얘도 여기가 기울기가 양수가, 얘는 증가함수, 얘는 감소함수. 따라서 얘는 감소함수가 될 거야. 그럼 A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댓값이 나와야 하고, 다음에 10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값이 나와야 하는 거야. 반대로 이렇게 감소함수니까. 그럼 자, 일단 10, 마이너스 3부터 집어넣겠습니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고 10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9가 되니까 이건데, 얘가 마이너스 2지, 역수관계고 제곱이니까.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 자, 그럼 A, 2를 집어넣을 거야. A, 2를 집어넣으면 로그 3분의 1에 A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1이야. 지금 얘가 2가 돼야 되네. 얘가 2. 따라서 A 마이너스 1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얘가 9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야.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A는 9분의 10이 정답이 됩니다. 그럼 9A, 9A가 10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 B, B가 마이너스 1이었지. 따라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번. 어쨌든 여기가 1차식이 되면 뭐 어떤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증가 또는 감소, 양끝점에서 발생을 한다고. 근데 지금 A가 이제 증가인지 감소인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야. 따라서 마이너스 3을 일단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로그 A의 1이 0이니까 얘는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5를 집어넣으면, 로그 A의 9 플러스 1이 될 텐데, 지금 최댓값이 3이니까 얘가 3이 아니니까 얘가 반드시 3이 될 수밖에 없어. 얘가. 다만 얘가 3이 된다면 증감수가 되니까 A가 1보다 크다는 얘기가 돼야 되고, 따라서 로그 A의 9가 2가 돼야 되니까 A는, A제곱이 9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양수값이니까 3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다음 25번. 자, 최댓값을 구할 건데,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일단 밑이 10인 로그인 거 확인을 해야 되고, 밑이 없으면 상향 로그인 거 10이 생략되어 있는 거지. 나누기는 이제 더하기는 곱하기니까 얘랑 얘랑 곱해서 진수 자리에 쓸 거야.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5x 플러스 5x 플러스 30x, 그 다음 마이너스 125 이렇게 지금 쓸 건데, 어쨌든 지금 얘는 밑이 10이니까 증가함수이지만 얘가 2차함수이기 때문에 2차함수가 되면 얘를 치환해야 된다고 했지. 그럼 치환하면 범위가 생겨요. 2차식은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니까 꼭지점의 좌표를 찾으면 2a분의 마이너스 b, 15, 1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25, 15를 집어넣으면 450, 이거 마이너스 125니까 이거 350이죠. 그럼 여긴 100 이렇게. 따라서 이게 t의 최소값이 100이 되는 거야. t의 최소값이 100. 따라서 내가 구하는 거는 이제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지. y는 로그 10에 t로 바뀌는데, 얘가 위로 볼록이니까 t가 100 이하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지금 꼭지점 좌표가 15, 100이니까. 근데 얘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얘가 최대일 때, t가 최대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거야. 따라서 100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최댓값은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2차식이 나와 있으면 치환을 해야 돼요. 치환을 하면 최대 최댓값을 찾기 위해서 꼭지점의 좌표를 찾고, 꼭지점 좌표가 1, 야.
근데 1이 이 범위 안에 없으니까 얘는 이제 비교할 필요도 없어. 얘는 이제 계산할 필요도 없어. 이제 양 끝점만 찾으면 돼. 2를 집어넣으면 3이고, 6을 집어넣으면 36 빼기 12, 24 더하기 3, 27 이렇게. 따라서 문제가 이렇게 바뀌는 거지. y는 로그 3분의 1에 t로 바뀌는 건데, t의 범위가 얘가 x값이고 얘가 t값이지. t가 3부터 어디까지? 3부터 27까지로 바뀌는 거야. 따라서 최대값은 밑이 1보다 작으니까 3일 때 같겠지. 3,-1이고 그다음에 27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역수 관계니까. 따라서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럼 얘 제곱 더하기 얘를 구할 거니까 마이너스 2,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자, 이제 절대값이 나와 있다고 치더라도 절대값이 나와 있어 2차 식이랑 똑같은 거야. 얘가 이렇게 꺾이기 x는 1에서 꺾이기 때문에 얘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상황이 이렇잖아. 얘가 x가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클 때는 x 빼기 1 더하기니까 얘의 그래프를 그린 거고, 1보다 작을 때는 부호가 밖에서 나와야 되니까 얘의 그래프를 그려야 한다고. 그래서 이런 V자 모양이 되는데, 어쨌든 AX는 1을 기준으로 V자 모양이 된다는 말은 이 점을 기준으로 꼭지점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이제 양끝점과 비교해서 최대 최대값을 찾는 거야. 얘가 이제 증감이 바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어쨌든 쟤를 치환을 할 거라고 이렇게. 자, 치환을 하면 뭐 꼭지점은 아니지만 꼭이라고 쓰겠습니다. 예, 1 집어넣으면 1,2를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고, 다음에 0, 하고 0 집어넣으면 3이고, 그 다음에 7 집어넣으면 8이 되겠네. 따라서 우리는 y는 로그 a의 t라고 쓸 건데, t의 범위가 이제 결정이 된 거야. 2부터 어디까지라고? 8까지라고 이렇게. t의 범위가 2부터 8이에요 이렇게 쓸 거야. 지금 a가 지금 이제 2, log a의 2하고 그 다음에 8, log a의 8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첫 번째로 a가 0하고 1 사이에 있다면 얘는 감소함수니까 x가 최소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거야. log a의 2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따라서 a는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2가 되니까 a는 2분의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a는 2분의 1. 그럼 얘는 이 범위 안에 있잖아. 그럼 얘는 답이 될 수 있어. 반면에 a가 1보다 클 때는 얘가 최대값이 되어야 되니까, 증감수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된다고. 따라서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8이니까 a는 8분의 1, 이러면 모순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얘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그럼 내가 구하는 건 최소값을 구할 거니까 이제 a가 2분의 1이고, 최소값은 그럼 이쪽에서 가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8일 때. 따라서 얘가 2분의 1의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 자, 지금 이제 겹쳐져 있는 것들이 이제 똑같이 나와 있는 것들 보여서 얘를 치환을 할 거예요. 다만 얘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얘는 진수의 지수만 이렇게 앞으로 2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야. 얘는 그냥 로그 3분의 1의 x의 제곱인 거야. 그래서 로그 3분의 1의 x를 t로 치환을 할 건데, t로 치환을 했더니 식은 일단 t의 범위가 1 집어넣으면 0이고, 27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이렇게 써야 돼. 그럼 식은 y는 얘가 t제곱이고, 얘는 앞으로 나가면 2t 더하기 3, 얘의 최대 최대값을 찾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꼭지점과 양끝점을 비교해야 돼. 꼭지점 옆에 1, 근데 이 t값이 이 범위 안에 없다고, 그럼 얘는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럼 마이너스 3, 하고 0, 만 확인을 하면 돼.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9 플러스 6 더하기 3이니까 18이고, 0 집어넣으면 3. 따라서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럼 18 더하기 6을 할 거니까 24가 정답이 됩니다. 다음. 그 여기 이제 x의 범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얘랑 얘랑 이렇게 앞에 x랑 여기랑 이렇게 되는 경우에 최대 최소값을 구하, 이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말은 이거 산술기하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산술기하인지 보이면 해결이 쉬운데 보이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1보다 크다고 나와 있는 이유는 여기가 1일 때가 0이니까 1보다 커야 얘가 양수가 되는 거야. 얘가 양수인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얘가 그럼 지금 얘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산술기하식을 써야 돼. 산술기하가 식이 어떻게 쓰지? 2루트 ab 이렇게 쓰지. 그럼 얘랑 얘랑 곱할 건데, 얘가 지금 이게 곱하기를 하는 순간 여기 x랑 여기 x 이렇게 지울 수 있다고.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 따라서 2의 128은 128은 2의 7제곱이니까 얘는 7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로그 x를 치환을 하는 건데, 얘는 지금 잘 봐야 하는 게, 얘가 그러니까 진수의 지수니까 얘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로그 x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어. 첫 번째. 로그 x 곱하기 로그 x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10이 있는데, 얘는, 아, 로그 10이 1이잖아. 저거를 이렇게 나눠 쓸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야. 쓸 필요 없지. 당연히 로그니까. 로그 10 더하기 로그 x 이렇게 쓸수 있어야 한다고. 근데 로그 10이 1인 거지,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로그 x를 t로 치환을 할 거야. t로 치환을 하면 10 집어넣으면 1이고 1000 집어넣으면 3이니까 1부터 3까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식은 y는 t 제곱이고 얘가 1 플러스 t가 되니까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를 할 거야. 이제 꼭지점과 양끝점을 비교해. 꼭지점의 좌표가 2,고 2가 범위 안에 있지. 그럼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그리고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 그리고 3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7입니다. 이렇게 좌우대칭이기 때문에, 따라서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8을 빼는 거니까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1번. 31번도 어쨌든 지금 이게 뭐 곱하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제 따로따로 쓸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야. 얘를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x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로그 2의 16 나누기니까 빼기 로그 2의 x 이렇게 하면 이제 치환할 게 보이는 거야. 얘를 치환할 거란 얘기야. 얘가 2 플러스 로그 2의 x를 t라고 하면 얘가 t, 얘는 4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는 거야. 다만 내가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했기 때문에 범위를 써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거는 이제 범위가 없는 거지. 로그 2의 x는 이제 치역 자체가 수 전체 집합이니까. 따라서 지금 요런 상태고, 그럼 이건 특별한 범위는 없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t의 범위를 결정할 수 없고, 마이너스 t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t 플러스 4t, 그럼 2t 플러스 8,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네. 그럼 얘는 2차 식이니까 꼭지점에서 무슨 값을 갖는 거야? 최대값을 갖는 거야. 그럼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내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1,2를 집어넣으면 9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t 값이고 이게 y 값이야. 그럼 t가 1일 때 우리가 구하는 거 y의 최대값이니까 9라는 최대값을 갖는 거야. 근데 x가 얼마일 때인지를 물었으니까 이걸 x로 바꿔야 한다고. 그럼 t 구하는 식이 이거잖아. 그럼 t에다 1이라고 집어넣으면 x의 입장에서는 x가 얼마일 때? x가 2일 때 최댓값 9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1이 정답.